괜찮나? 자, 산타클로스가 꿈이라고 대답한 30년 전의 양준일 씨, 20대 양준일 씨. 양준일 씨가 30년 만에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또 그의 인간성에 반한 많은 사람들의 요청으로 드디어 양준일 씨가 플로리다에서 한국으로 12월 20일, 아마 지금쯤 비행기를 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귀국을 하실 텐데요. 한국에 귀국을 하시면 12월 31일 서울 세종대에서 양준일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팬미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CF를 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자기 가족이 정말 잘된 것처럼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늦가기 CF 스타라는 제목으로 벌써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양준일 씨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 광고를 좀 많이 찍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CF에 관련해서 많은 그 팬들이 양준일 씨는 이런 CF가 어울릴 것 같다라고 아이디어를 지금 포털에 많이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양준일 씨에게 어울리는 CF 탑 3. 자, 첫 번째 광고는 오뚜기 립의 카레. 자, 잘 들어주세요. 립의 카레가 아니라 리베카 레. 자, 오뚜기 리베카레가 출시되면 맨날 먹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리고 리베카레를 먹다가 가나다라 마바사 맛있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노래까지. 자, 오뚜기 리베카레가 1위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판타지 노래의 가사에 나오는 빨래를 거들어 떠난다는 여친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빨래를 걷기 위해 기차 타고 떠났어라는 이 가사에서 착안을 해서 여친에게 건조기를 선물하는 광고가 어울릴 것이다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와, 정말 신박하죠? 가전제품 광고였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야, 이거 정말 아이디어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시간 여행자 컨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갤럭시 11이 내년 2월에 출시가 되는데 이 핸드폰 광고가 정말 어울릴 것 같다. 8, 90년대 사람들이 막 벽돌 전화기로 으스대면서 무거운 거 안테나 뽑고 막 전화하고 있을 때 양준일님이 시크한 패션으로 쓱 나타나서 아주 슬림한 갤럭시를 딱 꺼내서 전화하고 사진 찍고 이 새로운 기능을 막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주변에 80, 90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막 몰려들고 그런 사람들 틈을 빠져나와서 양준일님은 유유히 걸어 나와서 UFO를 타고 미래로 떠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정말 멋지고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광고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주분들이 분명히 보실 거예요. 네, 이 댓글을 보시고 이러이러한 CF 우리 양준일 씨에게 정말 많이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앞으로 정말 많은 CF를 찍으시고 또 정말 잘 되셔서 30년 동안의 그 세월을 보상받으시고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여러분 너무 좋아서 울어요.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저에게는 선물입니다. 아, 정말 우리 구독자 친구분들 덕분에 제가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은 거 너무나 꿈만 같고 저에게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 친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2020년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